레인지로버 스포츠 SDV6, 레인지로버 스포츠 P423대가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, TPMS, 관련 리콜에 들어간다. 리콜 대상 차량의 결함은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관련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타이어 공기압이 기준 이하로 감소 시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표시장치의 식별부 오류,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 2.3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에서 정한 시간 내에 점등시키지 않으며 이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.